스포츠 토토가 체육진흥 투표권이란 이름으로 발행된 지 올해로 13년이 됐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국내외 축구와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예상 승패와 예상 득점을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 베팅 게임인데요. 그동안 급성장해왔습니다. 지난해 총 매출은 2조 7천여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72.8%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스포츠 토토가 성장 가도를 달려오는 동안 불법 스포츠 토토도 독버섯처럼 무섭게 번졌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추정한 불법 스포츠 토토 시장의 규모는 13조여 원. 같은 해 합법 스포츠 토토의 7배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건 그 불법 세계에 우리 청소년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가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MBC에서 나왔는데요. 요즘 학생들 그 토토 많이 해요? 얼마 해봤어요? 한 3만 원 벌었어요. 토토 진짜 많이 했어요. 좋은 생각 난다. 저는 배팅을 꽤 많이 해봤고 친구들은 안 배팅을 해요. 한 10만 원, 20만 원. 많이 해주신 데 없는데 한 5만 원까지 안 벌어보고 싶어. 10만 원 안 해요. 다른 고등학교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여기도 토토 해봤네. 얼마 해봤어? 30만 원. 많이 하는 반 애들은요. 자기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하는 애들이 더 늘어나죠. 많이 하면 한 15명까지는 하는데 학교 근처 PC방에서도 배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보았다. 3355 모여서 불법 토토를 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 사이트가 제일 많아. 이 사이트로 뭐 하래? 아니, 뭐 얼굴 내. 아, 조크. 돈을 걷어서 판돈을 마련하는 학생들. 게임이 도박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잠시 후. 경기 결과는 이들의 예상과는 빗나간 듯 보였다. 용돈을 모두 날린 것이다. 고3이 된다는 이들에게 불법 토토는 놀이처럼 보였다. 아, 총 8만 원 걸어가지고 120. 아, 150이야? 150? 150? 150이면 150만 원이야. 그럼 150만 원 뽑아가지고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모욕비 다 내주고, 계란 사주고, 사이다 사주고, 땡기기 조건 사주고, PC방 미니 내주고, 칫솔 사주고. 이 반지로 토토로 따서 산 거야. 스케일가 너. 이거는 몇 단 6천 원. 하지만 재미와 호기심은 돈이 커지면서 사행심으로 변질됐고 갈수록 과감해졌다. 그게 7만 원, 47만 다 벌었어요. 무슨 알바였는데요? 다 튀겼어요. 하루 6시간 다 뛰고 한 2시간만 하겠어요. 보면요 열 받아서 잠을 못 자거든요. 아침에 한 1시간 자고 학교 가고 또 토토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경기복을 입고. 와, 진짜 불법 스포츠 토토에 시간과 정신을 빼앗기고 용돈도 탕진하는 청소년들. 놀이와 도박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경기가 있거든. 재밌죠. 재미로 하는 거. 스포츠 맞추는 시간도 잘 가고. 스포츠도 보고 스릴 있고 또 돈도 벌고 또 다음에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도박이잖아요. 어.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하나 들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아, 친구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하는 사람도 많고 걸리네. 또 안 걸리잖아. 아무도 안 걸렸어요. 우리 주위에. 이들 고등학생들에게 불법 토토는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늘 하는 일상적인 게임 같았다. 보통 반에 25명 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일진들은 거의 다 하죠. 한 11명 정도 고3대에서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애들도 다 폰 보면서 토토를 하고 있어서 와, 인생 많이 변했구나 이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배팅을 할 수 있고 경기 중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때와 장소는 무의미하다.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계속된다. 폰을 딱 꺼내요. 이제 폰을 키스하면 됐잖아요. 키스하면 딱 무릎에 딱 올려놔요. 그 수업을 더 듣다가 또 좀 보다가 수업 듣다가 또 보다가 이렇게 계속 봤다가 수업 듣다가 봤다가 수업 듣다가 토토를 하게 되는데요.
새벽에 경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거 막 다 보고 나면 그 다음날 학교 못 갈 때도 있고 학교가 일단 무조건 잠만 자요. 불과 1, 2년 사이에 청소년들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불법 토토. 부모들이 모르는 세계다. 그 만약에 이겼다. 네. 그때는 어땠대요?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와 진짜 내가 이제 큰 도에 들어온다면서 좋아가지고 막 옷 빨아야지 하고 또 버팅하고 진짜 그 기분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것 같아요. 엊그제인가 그때 월급 받아서 돈 남은 걸로 6만 원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살려면 돈 받으면 불법 토토로 또래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고등학생을 만났다. 앳된 얼굴과는 달리 전문 도박사 못지않은 베팅 노하우가 쏟아졌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지로 베팅을 해가지고 폴더스도 한 5, 6개 잡고 한 배당을 한 20배에서 26배를 잡으면 그래도 300만 원 최고 한도거든요. 저는 먹으면 무조건 따면 무조건 300만 원이니까 따고 쓰고 해서 1000만 원 훨씬 수도 있죠. 친구들 사이에선 일명 천만 원 토토 신화라고 불린다고 한다. 하룻밤에 당첨 금액으로 수백만 원씩 들어왔다고 한다. 네, 저기 거의 청사포 있는 데 가서 비싼 거 먹으니까 한 번에 30만 원 하고 또 옷도 그냥 명품만 살 거니까. 1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을 서슴지 않고 살 정도로 돈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도 아닌데 갖고 있어서 의미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공짜 돈이나 생각하고 그냥 이런 돈은 빨리 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그냥 펑펑 썼죠. 이군의 하루는 스포츠 토토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모든 경기를 꿰뚫고 있는 것은 기본이다. 강영숙이 신한은행에서 KDB 생명으로 이적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KDB 생명으로 와가지고 공격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강하정은 원래 득점이 수비수 대 공격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KDB 생명은 공격수로 바꿔가지고 강용숙이 득점을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배팅도 과감하다. 한 경기에 대한 예측이 한 폴더인데 항상 여러 폴더를 조합한다. 맞힐 확률은 떨어지지만 맞으면 배당금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자유투 성공이잖아. 개연도 나와. 2분 동안 한 골이 나왔다. 이날 경기는 배팅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지금 일단 결과는 미담처럼 됐죠.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불법 토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학생들 대부분이 다 하니까. 근데 또 휴대폰으로도 문자가 날라오고 자 이거 여기 세보라고 그리고 인터넷만 켜도 뭐 사이트가 따로 뜨고 그런 식으로 막 어디를 들어가도 이런 게 다 널려 있으니까 불법 스포츠 토토는 인터넷 모바일 세대에게 보다 친근하고 밀접해 중독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도 성인 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이 쉬운 것도 문제다.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주민번호 같은 것도 안 쓰고 나이도 모르고 계좌번호랑 핸드폰 번호만 이렇게 딱 쓰고 가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또 스포츠 토토는 잘 알면 딸 수 있는 분석 게임이라는 인식도 도박인지 모르고 쉽게 빠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 팀이 잘하고 이 팀이 못하면 잘하는 팀한테 걸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카라나 그런 거는 무조건 50대 50이고 확률이 무조건 50대 50이고 분석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스포츠 게임인 줄 알았지만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 안 했어 처음에. 스포츠 배팅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자기들은 스포츠를 좀 즐기고 있다. 그래서 조심성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다 하는 거니까 나도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스포츠 배팅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우승을 향한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프로농구 경기장.
여기서도 불법 토토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포츠를 그저 도박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토토. 특히 스포츠에 열광하는 20대가 주를 이룬다. 대학생들의 불법 토토 도박 중독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대학생 이 씨도 8개월 만에 폐인이 됐다. 제가 시험 보는 날도 안 갔어요. 예. 왜 안 갔냐면 이제 밤새도록 그 경기 걸다 보니까 그 시험 날 자고 시험 보러 가도 그 시험 보는 시간에 중요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백지 들고 나온 적도 있어요. 제대 후 복학 첫 학기였다. 성적은 6과목 F. 결국 사 경고까지 받았지만 이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판돈을 대느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불어났다. 한 번만 진짜 운 좋으면은 그 제 본전 찾고 또 두 배로 딸 수 있거든요. 진짜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데 그게 진짜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그렇게 다 잃더라고요. 사람 신기하게. 불법 토토에 손을 대면서 수천만 원 빚더미에 허덕이게 됐고 급기야 거짓말과 도둑질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 결혼 폐물에 손대서 금방에 팔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거짓말해서 돈 빌려서 또 거기에 다 탕진하고 아빠 신용카드에 또 돈 200만 원 정도 또 해서 또 다 잃고. 그는 이번 학기 학교를 쉬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공장에서 12시간씩 야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쯤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다. 하지만 그는 청춘을 건 대박의 꿈을 아직 접지 못했다. 한 시간에도 뭐 잘 벌으면 몇 백만 원 버는데 주걸 한 달 밤새면서 일해서 40만 원 벌어봤자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토토 해서 돈 큰 돈 맞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아르바이트 생각을 못해요. 매일 저녁 출근길 그는 여전히 불법 토토에 끊임없는 유혹과 싸우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20대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세평 남짓한 무보증 월세방에 살고 있는 27살 정 씨. 부모와의 인연도 끊고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3개월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바로 생각하면 일하면 TV 보고 자고 TV 보고 끝이 하는 것 같고. 불법 토토에 빠져 산 2년의 대가는 혹독했다.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빚쟁이로 낙인 찍히고 가족도 등을 돌렸다. 잘못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처음에 받았는데 한 3천만 원 받았어요. 그거 이제 다 날려먹고 부모님 처음에는 갚아줘주자. 이제 좀 다시 토토를 안 했죠. 처음에 어느 순간 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그때도 또 차도 있었는데 또 차를 팔아먹었어요. 또. 토토로 날린 돈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 2억. 그는 처음에는 합법적인 토토방과 온라인 배트맨에서 배팅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도박의 맛을 알고 난 이후 불법으로 눈을 돌렸다고 한다. 배트맨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배트맨 했을 때는 20표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설에 와서 보니까 뭐 같은 거는 뭐 초특전, 뭐 책상전 이런 거 그런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설을 하는 거죠. 국내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온라인 베팅 사이트는 배트맨뿐이다. 이곳에선 회차당 1인 최대 10만 원으로 베팅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 모든 스포츠 토토 베팅 사이트는 불법이다. 2011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불법 토토 사이트는 천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불법 토토 시장이 커진 것은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적인 곳이야. 그 배당이 좋거든요.
대형 차이가 좀 많이 커요. 드는 사이즈가. 뭐 저기 동남아 뭐 축구가 뭐 활성화되지 않은 뭐 태국 이런 데 리그까지도 이제 해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배당률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배트맨에서 나올 수 없는 배당률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사실 배트맨 안 하는 이유가 보면 배당도 그렇고 입출금 거기 자유롭지 않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출금 바로 1분 한 길어봐야 5분 내로 다 처리되고 뭐 여기서 세금 공제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로 이 금액 제가 딴 금액 바로 들어오니까 환급률의 유혹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합법 토토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떼고 총 배팅액의 50에서 70%를 지급하는 데 비해서 불법 토토는 그거보다 높다. 하설 같은 경우에는요, 뭐 경기가 엄청 포괄적이에요. 뭐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미식축구, 그 다음에 다두, 레슬링, 뭐 UFC, 그러니까 경기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건 자기가 운영자가 경기 수를 만들기 나름이에요. 다 있어요. 터키 리그도 있고요. 스위스, 뭐 저기 뭐 루마니아 이런 데도 있고요. 저기 외국 뭐 아프리카의 그냥 뭐 작은 나라에 있는 리그도 할 때도 있고요. 또한 불법 토토는 국내외 유명 경기뿐 아니라 생소한 해외 경기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배팅이 가능하다. 도박 중독자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아침 기준으로 해가지고 NBA가 9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하고 12시 반에서 이제 끝날 때쯤에 2시쯤부터 이제 국내 풀어놓은 거예요. 4시까지 하고 또 배구가 6시 경기가 있으니까 6시부터 또 9시까지 보고 9시부터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나 뭐 분데스리가 뭐 라리가 이렇게 빅리그 이렇게 축구 보면서 유럽 축구가 메인 이벤트가 한 5시 경기 그러면 이제 알람 맞춰놓고 2시간만 맞춰놓고 이렇게 자다가 알람 울리면 또 NBA 바로 또 9시 진짜 잠도 거의 안 자고 매일 토탈에 빠져있었죠. 하루에 막 20시간 막 경기만 보고 하루 종일 인터넷만 보면서 인터넷하고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했었죠. 이제 막 세 달, 네 달 때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정신이 깨어있는 거예요. 잠을 푸고 못 자요. 아, 이 경기 봐야 되는데 그럼 막 새벽 4시 경기다 이러면 미리 한 3시 반 정도 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 경기 다 봐요. 다음 경기 걸어야 되니까 또 그거 분석한다고 잠을 못 자요. 스포츠, 모바일, 분석에 따른 확률 이 세 가지가 1020 세대들이 불법 스포츠 토토에 중독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좀 더 알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는 확신.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를 친숙성의 오류라고 말하는데요. 불법 스포츠 토토가 다른 도박보다 빠지기 쉬운 이유입니다. 스포츠에 대해 많이 알고 분석을 해도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불법 스포츠 토토입니다. 배팅 건 20대 청춘들을 인생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불법 토토. 그 의미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PD수첩 재벌안에 불법 토토 때문에 생을 마감하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그는 다행히 살아있었다. 33살 한창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네, 롤스크린. 거기다가 벨트를 걸어가지고 목을 탁 냈는데 그게 상당히 튼튼했어요. 튼튼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잡았던 제가 힘을 아무리 줘도 안 무너지는데 매달리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아, 이게 영화처럼 되지는 않는구나. 현 씨는 불법 토토에 재미를 붙였다. 석 달 만에 6천만 원을 날렸다. 900만 원을 땄는데 뭐 술 먹고 뭐 필요한 거 사고 몇십만 원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몇십만 원이 이제 하루 지나면 잃은 것 같아가지고 900만 원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팅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900만 원 딴 돈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TV, 노트북에 모니터 하나를 더해서 배팅하고 경기 보고 분석하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정도로 푹 빠져 있었다. 잠을 끊어서 자요. 일단은. 그러니까 경기 있을 시간이나 있을 시간대는 절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랑 TV만 보고 있다가 흘리면은 경기 중에 잠깐 졸다가도 이제
사람들 뭐 이렇게 TV나 그런 데서 이제 좀 환호성 들리고 하면 또 깨가지고 또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잠을 안 자고 나가지도 않고 그 경기를 안 보면 불안해가지고. 그는 한 달 매출 6-7천만 원의 쇼핑몰 CEO였다. 직접 모델로 활동했을 정도로 능력과 열정이 넘쳤다. 그러나 10년 동안 이루어놓은 사업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아예 그냥 이걸 몰랐었으면요. 그때 땄을 때는 기분 잠깐 좋았을 뿐이지만 지금 저는 평생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으로 온 것 같아요. 인생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또 다른 20대를 만났다. 최 씨도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했었다. 삶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자 유서까지 써놓고 에어컨에 목을 맸지만 에어컨이 떨어지는 바람에 살 수 있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번개탄 피워놓고 자볼까 생각도 하고 목도 한번 매달아볼까 생각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 원짜리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던 4천만 원을 날렸다. 현금 서비스도 받고 대출도 받았고 이마저 막히자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처음에 시작해서 거의 천만 원까지 땄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길이다. 순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배팅 금액이 커지니까 100만 원씩 하다가 100만 원씩 잃다 보니까 순식간이더라고요. 살림살이를 하나씩 팔아 빚잔치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갚아보려고 했지만 토토를 끊을 수는 없었다. 밤에 오빠라고 이제 남자 도움이 있어요. 거기 이제 며칠 동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몇 명하고도 친해졌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돈과 인생을 송두리째 탕진한 자신을 보며 불법 토토를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를 했다고 했다. 후회하는 순간에는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이다. 이 방송 보고 뭐 저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처음부터 누가 하고 싶었었겠어요. 순간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인생이 뒤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재미삼아 시작하고 언젠가는 딸 수 있다는 생각에 끊지 못하는 결국 도박인지도 모르고 빠져드는 불법 토토. 도박과 스마트폰이 만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20대 청춘들은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20대 실업난처럼 20대들이 돈을 벌기가 어렵고 취직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 토토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경제적인 한방 뭐 이런 것들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나 자극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으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지난 13일. 남자 프로농구의 라이벌 LG와 삼성의 맞대결이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펼쳐졌다. 선수들의 투혼만큼이나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같은 시각, 한 인터넷 방송에서도 실시간 경기 중계가 한창이었다. 채팅방에서는 배팅한 팀을 향한 응원이 이어졌다. 이곳에선 불법 토토 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이 한창이었다. 경기를 중계하는 이들이 소위 회원 모집책이다. 이런 좋은 게 있다. 배당도 좋다. 유혹하는 것도 있고 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유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고객을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잃은 거에 몇 프로를 먹으니까 자기 수익이 나는 거니까. 불법 토토 사이트는 보안상 바로 회원 가입이 안 된다. 추천인 코드를 영업 담당자에게 받아야 한다. 이후 이름과 휴대폰,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여보세요?
비정상으로 하시고요. 예. 이제 가입하시고 7일에 마케팅 계획이 없으시면 네. 자동 관리처리 되니까 그 문의하시면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내 최대 인터넷 방송 사이트가 불법 토토의 홍보 창구로 버젓이 이용되고 있었다. 젊은 세대들을 한탕주의에 빠뜨리는 불법 토토 사이트의 유혹의 손길은 아무런 제약 없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사이트예요? 이게 뭐예요? 쇼핑몰 같죠? 네. 이거 사설 사이트예요. 아, 이게 사설 사이트예요? 네, 근데 요즘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트로 둔갑했다가 로그인을 하는 순간 불법 토토 사이트의 모습을 드러낸다. 사이트 제작 방식도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었다. 제작하는 데도 있어요. 제작해주는 데. 서버를 관리해주는 아예 배당을 올려주고 사이트 만들어주고 돈만 갖고 와라.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제 관리비 정도 주고 돈만 있으면 돼요. 회원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검색해가지고 연락하면은 사이트 제작도 바로 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불법 토토 웹사이트를 제작해주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홈페이지 제작은 물론이고 도메인이 신고당할 경우 AS까지 해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누구나 전화 신청만 하면 제작이 가능한 걸까? 저희가 세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2배원, 3배원, 4배원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배원 실자리는 그러니까 사이트 팀플립 서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사이트가 다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져 있던 사이트들 있거든요. 서브로 그냥 사이트 로고만 바꾸면 바로 오픈 가능할 수 있게. 각종 혜택을 내세우며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불법 토토. 그러나 업계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고 잘라 말한다. 이 회원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에 3,400 정도 이르신 거고 1,700, 1,000만 원. 회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이뤄요. 계속 이르신 분밖에 없어요. 운영자가 2주 동안 거둔 불법 수입은 2억 5천여만 원. 다시 말해서 회원들이 잃은 금액이다. 뭐 잘 따는 사람들 계속 놔두면 뭐 피해를 입으니 수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다 아웃시키는 거 한마디로 잘하는 사람 한마디 호구에만 모아놓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돈 잃은 사람들만 놔두는 거죠. 한마디로. 네. 뭐 돈 많이 잃은 사람들이 우스꽝이 아니겠어요? 다른 운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고액 배팅 회원은 특별 관리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 성수죠. 저한테 예, 저한테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주는 유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몇백씩 플레이 하는 애들, 그리고 한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유저들. 회원이 고액의 배당금에 당첨됐을 때도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럼 차단을 눌러버리면요, IP 삭제. 확인 누르면 얘는 이제 접속을 못하는 거죠, 이 회원은. IP 접속이 차단되는 순간 당첨된 돈은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접속을 끊어버리는 한마디 먹튀 사이트 먹튀하고 새로 오픈하는 거니까 한마디 은행인데 은행 돈밖에 없는데 돈 주고 하면은 안 주고 문 닫아버려 은행은 이제 A은행이 아니라 B은행으로 새로 오픈하는 거죠. 소위 먹튀다. 고액의 당첨금을 지불해야 할 때 회원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닫아버리는 건 15만 원 배팅에서 34만 3배나 4배 나와서 했는데 환전 신청을 했는데 아이디 삭제하고 아예 다시 가입하려니까 IP가 막혔다면서 가입이 안 되고 그게 먹기. 사이트에서 돈을 따는데 돈을 안 주고 제 아이디를 잘라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이디를 잘라버리는 거죠? 네, 돈을 안 주고 그런 거는 다 6번 했었고. 금액은 얼마나 됐어요? 금액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따면요 사이트에서 말도 없이 그냥 잘라버려요. 사설이니까. 고액 배당의 매력을 쫓아 불법 토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만은 결국 재산을 탕진하거나 도박 중독으로 인생을 망치게 된다. 제가 아무리 배팅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잃어보고 해가지고 배팅을 끊어야지 생각도 많이 했지만 계속
되긴 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 하니까 정말 안 되는구나를 좀 느꼈어요. 제가 제 자신이 따라할 사람 없으니까 나도 호구였구나. 불법 스포츠 토토의 세계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맞물리면서 날개를 단 듯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생활 전반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눈만 돌리면 보이는 것이 불법 토토 사이트 광고인데요. 그런데 단속의 손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음성적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에는 1020 세대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클린 스포츠 통합 콜센터. 이곳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신고된 불법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단되는데 2, 3주가 걸린다. 신속을 요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1차적으로 이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인가 아닌가 그걸 1차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뭐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주는 기간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다 빠져나가요. 바보 아니면.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신고 시스템도 허점투성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마련한 신고 사이트가 오히려 도망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 사이트에다가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 사이트 주소를 딱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신고된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한 번씩만 쳐보면 돼요. 내 사이트 주소를. 도메인 여기 신고됐네? 개발자 중에서. 야, 도메인 주소 바꿔. 그럼 그 사이트 내려버리고 도메인 주소 바꿔요. 그러면 나 고객 멤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이트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문자만 보내면? 예. 그럼 넘어가요. 그동안 합법적인 사행산업만 관리감독하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사이트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불법 토토가 거대한 규모로 확산됨에 따른 조치였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단속권은 없다. 뭐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혹은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 허가권과 그다음 관리감독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에서 어떤 뭐 시행 조치를 취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그 작용들이 있는 거죠.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근거 기능에만 멈추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결국 불법 토토 업체 단속은 경찰 등 사법기관에 몫이 됐다. 하지만 갈수록 폐쇄적이고 지능적으로 회원과 서버를 관리하는 불법 사이트를 경찰 힘만으로 근절하기는 어렵다.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사기관 혼자만으로는 근절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관련 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 그리고 대형 포털과 같은 IT 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제도 개선과 같은 혁신적인 대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201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의 규모는 13조여 원.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의 7배가 넘는다. 합법 사행산업이라는 것은 그게 사실은 도박인데요. 합법이라는 이름을 딱 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아 이거 별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친숙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도박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럼 그걸 하다 보면 아 이거보다 좀 더 배팅해서 좀 더 환금률이 높은 건 없어? 좀 더 제한 없이 막 할 수 있는 건 없어? 뭐 불법 도박은 가보면은 이거보다 좀 더 환금률이 높다던데? 그게 더 오히려 이익이라던데?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종의 이 합법 사행산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불법 도박도 늘어나게 되는 일종의 불법 도박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흥의 역할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국내 사행산업은 급속히 커져왔다. 장외 발매소 증설, 온라인 배팅 시스템 도입 등 사행산업을 육성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사행산업의 총 매출량은 약 20조 원으로 2011년에 비해서 2조가량 증가했다. 이렇듯 사행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배경에는 각 부처가 기금 조성을 위해서 업종별 육성 정책을 편 것이 한 몫을 했다. 현재 복권은 기획재정부, 경마는 농림수산식품부,
카지노와 스포츠 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소관부처가 흩어져 있다. 그렇다 보니 담당하는 사행산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 사행산업을 더 발전시켜서 또 규모를 확대하려는 의도는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기금 때문입니다. 그 기금이 어떤 정부의 한 가지 원칙이나 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의 사정과 생각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기금이 각 부처의 쌈짓돈이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편의적으로 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서 각 부처에서 사행산업을 신규 업종을 허가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이제 추가로 인허가를 해줘가지고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그냥 돈벌이, 쉬운 돈벌이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게 될 거죠. 최근 5년 동안 업종별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복권, 경륜, 카지노에 비해서 스포츠 토토의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율이 무려 72.8%에 달했다. 현재 전국의 스포츠 토토 판매점은 6,580여 개로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담배가게 등에서 언제든지 손쉽게 살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배팅이 가능해 젊은 세대가 쉽게 빠져들고 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 스포츠 토토가 28억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2조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터넷 판매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그 레저 수준에 머물려면은 본인이 그래서 원해서 가야 되고 레저가 되려면은 좀 귀찮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노출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발매소 숫자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절대 있는 인터넷 그 판매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6.1%로 선진국보다 두세 배 높다. 심지어 2012년엔 7.2%로 증가했다. 더구나 도박 중독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불법 토토에 빠진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찍기에 가장 적합한 놀이 도구가 스포츠이기도 한데요. 그 스포츠에 본인들이 열광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소년기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추구 욕구가 있는데 그 돈을 딸 수 있다면 그 스포츠 도박에 대한 관심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돈을 딴다는 그 재미가 스포츠 도박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불법 토토가 도박인지 모르고 빠져들고 있고 크게 따는 경험을 한 이후에는 또 딸 수 있다는 생각에 좀처럼 끊기 힘들다고 했다. 스포츠도 재밌고 보는 것도 재밌고 막 내가 한 거 이기면 재밌고 친구들한테 사랑도 하고 싶고 내가 많이 따서 뭐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한 번씩 주고 싶고 그런 거 좀 끊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아무래도 한번 거기서 당첨이 되면 아, 이 방법은 돈을 쉽게 버는구나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버리니까 재미보다는 딸라고 돈을 딸라고 하는 거죠. 돈을 더 벌려고 쉽게 돈을 뿌리려고 처음에 재미로 한번 해봤다가 이제 그냥 가면 이제 돈만 딸라고 이제 불법 토토가 청소년 시기에 더 위험한 이유는 뇌가 유행을 바라는 데 길들여지면 더 자극적인 도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게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게 된 아이들이 일주일, 1년을 노력해서 기쁨을 맛보기 위한 것에 빠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만큼 뇌 보상 회로를 중독이라고 하는 물질이나 행위로 쉽게 자극을 시켜본 아이들은 후에 보다 생산적인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아주 쉽게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은 2009년 기준으로 약 78조에 이른다. 도박 중독의 폐해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가족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범죄에 쉽게 이르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사람을 다시 치료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또 대부분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연관효과들을 검토해보니까 아 이거는 절대로 산업으로서 이렇게 돈벌이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불법 토토에 중독된 아들을 좀 도와달라는 부모의 제보가 있었다. 중국 나라에 가서 아이 이름을 치면 사기꾼 이렇게 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저랑 되게 놀랐고요. 만약 살기 싫을 정도로 되겠죠. 하늘 눈물을 쓸 정도로 되겠지. 아들은 불법 토토 베팅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올려놓고 돈만 받아 챙긴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모은 돈만 2천만 원. 아들은 베팅건 경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알람을 맞추고 휴대폰을 목에 끼고 잘 정도로 심각하게 빠져 있었다. 100만 원을 벌어오면은 부모님이 그걸로 빚을 갚으려 했어요. 근데 저는 그 100만 원을 들고 집에 나가서 또 베팅을 했어요. 저는 그걸로 더 제가 만들어서 한 번에 해버리려고. 갚아버리려고. 그런데 이렇죠. 체육 듣기 4년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착실했던 아들이었다. 진짜 물품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공부를 시켰으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를 4년 장학생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아들의 도박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도박의 심각성과 우울,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어졌다. 최근 도박 중독 클리닉을 찾는 젊은 세대 대부분은 스포츠 토토 중독이라고 한다. 아들도 이미 중독 단계일까? 접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0점에서 27점 만점인데 3 수준이 이제 27점이 최고로 심각한 도박 중독의 그걸 보이고 있는데 지금 김구는 23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최고 점수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심각한데. 걱정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단계인 줄은 몰랐다. 정말 목숨을 걸고 참으면 참을 수 있겠어요? 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주도.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참으면 안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생각에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 굳게 먹고 안 하면. 많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면 된다고. 네. 중독의 치료라는 거는 내가 굳게 결심한다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더구나 도박 중독 치료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뇌가 돌아오는데 자극을 받아도 뇌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김군이 도박 없는 세상에서 최소한 5년은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자극을 받아도 뇌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라.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아들은 앞으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행동 치료를 받기로 했다. 많이 심각하고 느꼈다는데 좋아질 수 있다면. 도박에 청춘을 베팅한 결과는 참혹했다.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 불법 스포츠 토토에 중독된 20대 그리고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만연해진 불법 토토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점이었습니다. 불법 토토는 아이들이 도박 중독으로 가는 첫 단계일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 스포츠 토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불법 사이트 신고센터가 생겼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를 단속하는 이유가 단지 이용자들을 합법 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허점투성이 단속 시스템은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